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무한열차의 염주 쿄주로를 도우러 한 명의 주가 더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충주 시노부, 음주 우주이 텐겐, 연주 칼로즈 미츠리,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왔을 때의 상황을 다뤘죠.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무한열차 시점 가상 시나리오에는 저번 영상과 같이 몇 가지 전제를 깔겠는데요. 쿄주로와 아카자의 싸움은 그리 긴 시간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쿄주로 플러스 한 명의 주가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전제를 깔지 않는다면 회복력이 말도 안 되는 상형급 혈귀 상대로는 사실상 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는 반전 발현 또한 되지 않는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반전 발현은 무한열차 이후 유학편도 지난 대장장이 마을편에서 첫 등장하는 설정인 만큼 이 무한열차 시점에서 반전 발현까지 가능성을 둔다면 안 되겠죠. 자, 이만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한열차 편 아카자와의 결전에서 타주 무이치로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이치로는 지주 중 가장 어린 만 14살의 나이밖에 안 되는 주이지만 가장 천재성이 돋보이는 지주이죠. 상현일 코쿠시보의 자손으로서 세계관 끝판왕 요리이치의 피가 섞여있기에 검을 잡은 지 두 달 만에 주의 자리로 오른 사기 캐릭입니다. 아카자가 이런 사기 캐릭인 무이치로를 본다면 당연히 영입하고 싶은 인재일 거라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무이치로를 보고 꽤나 열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카자는 코쿠시보를 죽이고 싶어하죠. 아카자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원히 이길 수 없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도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코쿠시보의 자손이 무이치로라는 걸 아카자도 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혈기들은 피의 냄새만으로도 대략 알 수 있거든요. 코쿠시보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아카자라면 무이치로를 보고 충분히 자극될 만하죠. 그런데 무이치로는 희대의 천재 캐릭터지만 아직 전투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가 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기에 베테랑 지주들과의 전투 경험 차이는 확연히 나죠. 사기급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자신보다 강한 혈기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투 경험으로 다져진 센스가 필요한데 무이치로에게는 그걸 쌓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아직 없었습니다. 상현호, 교코와 싸울 때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 아주 허무하게 죽을 뻔한 적도 있죠. 그리고 다소 무리하게 덤비는 어린 패기도 가지고 있기에 전투의 대가인 아카자에게 여러가지 빈틈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빈틈이 보이는 경우에 아카자가 무이치로부터 빠르게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무이치로는 큰 부상을 입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쿄주로가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공방 밸런스가 무너지며 쿄주로가 무이치로를 지키다 크게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죠. 또한 이렇게 강자와 함께 싸우는 전투에서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효과적인 공격을 해야 하는데 무이치로 같은 천재성 캐릭터는 독고다이 타입이기에 이 시점에서는 다른 사람과 합을 맞추며 함께 싸우는 방법에는 미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국면 전에 합동 강화 훈련으로 지주들끼리 함께 싸우는 법을 수련하게 되죠. 그 합동 강화 훈련이라는 컨텐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주급은 보통 혼자 싸우는 경우가 많고 함께 임무에 잘 투입되지 않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역시 둘의 패배 확률이 버틸 확률보단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카자의 성격으로 봐서는 어린 무이치로의 성장값에 대한 기대로 죽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가끔 댓글에 아카자가 무이치로를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봤는데 아카자처럼 100년을 넘게 살아온 혈기라면 인간의 성별 같은 건 한쪽 눈 가리고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구로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지주 중 가장 전투 센스가 높은 편으로 꼽히며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우죠. 지략 또한 아주 좋고 뱀처럼 회피 능력도 상당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투력 자체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종 국면에서 보여준 오바나이의 모습은 어쩐지 신뢰가 가는 매력에 인기 급상승을 하죠. 어떤 상황이 와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그 다음 수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종 국면에서 부잔하게 눈을 잃는 부상을 입는데도 침착하게 그런 부상 정도는 이미 대비책을 세워놨을 만큼 완벽주의자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캐릭터는 아카자처럼 전면전 타입의 캐릭터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상대라고 볼 수 있죠. 신체 능력은 떨어지고 머리만 좋더라도 아카자 같은 타입에게 한두 방 크게 먹일 수 있는데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신체 능력 또한 상당한 수준이며 특히 회피 능력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아카자 입장에서 아주 빡치는 상대일 겁니다. 심지어 오바나이는 반전 발현도 없이 무잔의 품속에 파고들어 목을 베어내는 정도의 검술 실력이 있기에 회피와 공격력 둘 다 갖춘 셈인데 게임에서는 보통 근접 딜탱이 암살자 타입을 쉽게 잡는 느낌이 있지만 만화에서는 이런 회피 능력을 가진 캐릭터 상대로 쉽게 압살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한 아카자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 상황을 판단해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낀다면 곧바로 수비에 집중하며 살아남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동이 틀 때까지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바나이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근력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카자를 제압해서 죽이는 건 쉽지 않겠지만 표주로와 함께 아카자에게 효과적인 데미지를 주며 아카자가 물러나게끔 하겠죠. 그렇다면 풍주 사네미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네미 같은 경우 지주 상위권 전투력에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호흡을 쓰죠. 맷집도 지주 중에 가장 강한 편에 속하기에 아카자와 막무가내로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카자 역시 그런 사네미에게 뿅 가서 100% 혈유가 되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아카자가 보기에 가장 상남자 캐릭이 사네미일 겁니다. 표주로야 우리가 봤을 땐 댕멋진 그야말로 빛 그 자체지만 아카자가 표주로를 볼 때는 약간 꽉 막힌 대화가 안 통하는 녀석이라고 느낄 겁니다. 사네미는 진짜 그래 누구 한 명 부모님이 저 세상에서 마중 나올 때까지 싸워보자 하는 성격이니만큼 아카자가 아주 좋아할 만한 타입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네미에게 영입 제안을 해도 혈기를 극도로 극혐하는 사네미는 쌍욕을 퍼부수며 입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한 사네미의 거친 입딜은 아카자의 눈에서 눈물 핑 돌도록 박힐 것으로 생각이 되죠. 생각해보세요. 아카자에게 상욕으로 딜을 넣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호쿠시보는 근엄하고 도마는 성격 좋게 굴고 표주로도 아주 신사답게 말하고 기우는 무신경하고 탄지로의 입딜도 귀여운 수준이죠. 사네미가 영입 제안 듣고 분노의 입딜을 시전하면 코끝이 찡해질 겁니다. 뭐 농담삼아 한 소리고요. 전투가 벌어지면 사네미는 부상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달려들 게 뻔하죠. 분명 아카자는 무리하게 달려드는 사네미에게 부상을 입히겠지만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네미는 알다시피 희귀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주죠. 혈기가 사네미의 피냄새를 맡게 되면 술 마신 것처럼 취하게 됩니다. 거의 소주로 가습기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건 4년의 1 코쿠시보에게까지 통할 정도 코쿠시보조차 비틀거렸던 수준이니 아카자에게 분명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사네미 표주로의 전투력만으로는 아카자를 쉽게 죽일 수는 없겠지만 사네미의 피냄새에 얼큰하게 취해버린 아카자라면 충분히 제압할 가능성이 있죠. 혈기를 취하게 하는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침까지 둘이 버티는 건 쌉가능일 것 같습니다. 잡다한 원거리형 혈기술을 쓰는 타입이 아닌 무투파 계열의 혈기술을 쓰는 아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취하게 하는 피는 다른 상현보다 훨씬 디버프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좋게 흘러간다면 아카자를 제압해서 아침까지 기다려 태워버릴 수 있는 확률도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볼까? 하다가 좀 싸웠는데 피냄새 맡고 아 오빠 나 취한 것 같아 하면서 해롱거리다가 좀 정신 차리려니까 해뜰 시간 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려는데 그때 못 도망가게 표주로와 사네미가 비벼버린다면
사실상 어떤 지주보다 승률이 높은 주가 바로 풍주 사냄이라고 생각됩니다. 혈귀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캐릭이죠. 그 다음 마지막, 암주 교메이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교메이는 귀살 때 최강의 전력이며 명실상부, 지주 중 최강 전투력을 가진 캐릭입니다. 명색이 검사가 나오는 만화에서 혼자 철퇴를 날리는 귀살 때의 2단화죠. 그냥 딱 봐도 파괴력 자체가 남달라 보이지 않나요? 아카자와 교메이를 보면 혈귀가 되라는 제안을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 정도면 혈귀 아님? 이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죠. 저기, 저는 부잔 쪽 개파 혈귀인데 그쪽은 어디 쪽 혈귀세요? 이래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뭐 많은 분들이 교메이라면 아카자 뚝배기 이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교메이라도 아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카자가 아무리 그래도 엄청 세긴 하니까 1대1로는 반전 마련을 해도 아카자를 이길 수 있는 주는 없습니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카자 역시 진심 펀치를 쓴다고 해도 교메이와 쿄주로 조합을 상대로는 쉽게 제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카자도 몇 탑 겨뤄보고 느끼겠죠? 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진득하게 싸우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부딪히고 싶지만 아 이거 참 곧 해뜰 시간이라 다음에 싸우장 이럴 것 같습니다. 마치 학교 일진에게 운동부 학생이 맞짱 뜨자고 했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이제부터 친구랑 싸우면 밥 안 준다고 했어 하는 느낌이 나네요. 상현 중 최강인 코쿠시부가 교메이를 보고 온몸이 최고 수준으로 단련되었으며 이런 인간은 300년 만에 보는 것이라고 감탄할 정도면 교메이가 무한열차에 지원했더라면 아무도 죽지 않고 아침까지 버텨낼 확률은 아주 높고 또한 아카자를 제압해 아침에 태워죽일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쿄주로 교메이 조합에게 힘으로 밀린다면 아카자 스스로 물러설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아카자를 놓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아무래도 아카자를 죽일 수 있는 확률은 아카자를 취하게 만들어 무력화시킬 수 있는 풍주가 가장 높을 거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죠. 뭐 이렇게 다 완결된 무한열차 이야기에다가 만약 누가 왔더라면 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제 시나리오가 정답인 것은 절대 아니며 가상의 시나리오인 만큼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비방하는 댓글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독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고기겐요.